저도 이제 기도 공부하라. 기도하다 내가 기도 공부하라. 박사님 와서 했는데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물론 공부하시는 분에 따라서 결론이 다 각자이지만, 아, 기도는 시간이다. 어떤 방법으로 앉아있든지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받아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영성하시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영성신학자들이 그 하나님 은혜 체험을 하시려면 기도시간이 보통 1시간 15분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잖아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주로 많이 은혜 받으세요. 저는 기도는 정말 시간과 기도의 은혜는 시간과 비례한다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중원본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우리는 너무나 시간을 안 내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방법은 뭐 기도의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의 종류도 있고 기도, 도, 감사 여러 가지 있는데 침묵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진리에서 계시라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뭐예요?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죠? 복음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건 사실은 세컨더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체성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죠? 내가 그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온 아들이다. 자기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예수의 정체성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 되시고 중보 길을 트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엎드려라, 기도해라. 재직되게 명령하세요. 기도해라. 특별히 빠져 얘기해보면 남자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행위할게요.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자와 같이 올 수 있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로 원하는 거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남자들은 손으로 기도하지 않고 싸움하고 여자를 골프만 치니까 걸통한다고 그 거룩한 손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이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강조해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정말 교회 잘 돼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가정 정말 잘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한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하려고 했죠? 네. 외모, 화장, 정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선행을 해라. 그게 마땅하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면 경과에 대해 너무 이게 2000년대에 쓰신 말씀인데 너무나 있는 그대로 적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삶에 직접 얘기하세요. 저희 이걸 갖고 가는 그런 캠페인 과정인데 새벽기도에 여자들은 나오지 말고 남자만 내버리자. 토요일날 가능한 남자들만 내버리자. 그냥 뭐 문자적으로 막 그냥 추천해보는데요. 남자분들이 기도하는 가장 정말 복된 가정이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기원교회입니다. 3장에 넘어와서 믿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그러므로 감동은 침묵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아내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쭉 잘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성신이에요.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쓴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면 성도님들이 저기 저 집사님, 저 안 집사님, 저 장로님은 여기 가슴에 보이 이거 요걸 잘못했는데 좀 애들 중에 하나가 좀 잘못했는데 장로님 어제 이거 감동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유법적으로 사용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신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념해라, 헌신을 하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2017년 결산했다고요? 어떻게 결산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 우리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도 결국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사실은 사람이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업 많이 하고 뭐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사람은 안 세워졌어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교회는 이제 소그룹 지도자들이 주로 저희는 이제 그 교회 가장 중요한 중심 재직이거든요. 저희는 재직들, 그러니까 팀장, 총장이라고 그랬대요. 팀장, 총장님들 교육할 때마다 꼭 가로놓고 물어보는 교육안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팀장으로, 총장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1대 사명이 뭡니까? 그 대답을 하면, 총장님 혹은 팀장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총장님. 그러니까 사역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했냐, 못했냐. 이건 별로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냈는가, 내놓지 못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식음성으로 우리의 사역을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소그룹 지도자가 돼서, 그 사역의 팀장이 돼서 2년 섬겼어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내가. 다른 어떤 회보다도 크리에이티브하게 일했어요. 딴 부서 갔어요.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없어진 거니까. 남는 건 사람이에요. 페라초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토니 에이디 법칙이거든요. 어떤 사회, 어떤 사람, 페라초라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공동체를 이렇게 연관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 과학적으로 그냥 그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공동체 안에 20%가 80%를 감당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런 관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주 전에 없어진 삼성 미래 전략실 같은 경우, 거기에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10명 가운데 2명, 20%가 그 전략실의 80%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거의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요. 나머지 80% 사람이 20%의 일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실질적으로 뭐 저희 토론토 제너럴 하스피탈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신장이죠. 신장. 다른 건 굉장히 잘하지만 거기 보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그 신장의 아티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손놀림이 제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장 수술의 예술가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 뭐 전문 의사들이 25만 분, 30만 분, 이 사람은 80만 분, 100만 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토론토 제너럴 하스피탈의 신장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파란적 업체인데요. 20% 리더가 80% 코퍼에서 담당하는 건데,
실제로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교회 20% 충성된 죄직들이 80% 일해요. 나머지 80% 성도님들이 20% 일하고. 제가 헌금도 보니까, 저희는 뭐 헌금 보지 않는데, 건축헌금 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20% 성도님들이 80% 재정을 담당하세요. 큰 어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재정을 80% 성도를 담당해요. 이게 페라조 법칙이에요. 근데 페라조 법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공동체의 어떤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역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할애하는 거예요? 사람, 충성된 사람, 헌신된 사람, 아니면 리더들 키워내는 데 소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더들이 20%가 굉장히 든든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드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사역과 헌신적 노력을 통해서. 네, 우리 재직들의 관점에서는요,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멘토링하고 키워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예수님 사역책에 보세요. 예수님 항상 옆에서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수제자, 베드로죠? 그러니까 수제자죠? 다 인정했죠? 그 외에 두 명 더 있었죠? 세 명. 누구죠? 요한, 야고보. 3인방으로 이제 예수 따라다니는 코어시스트, 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12명 제자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70인 전도도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500명 있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공생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2분이에요.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디파팅 월드 우리 재직들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너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11명을 내가 키워보겠다. 예수님 12명 하다가 한 번 실패했으니까 11명을 내가 켜놓고 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라는 방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은 사람 키워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사람이 키우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치장스러운 사치예요. 사람에 포커스 하셔야 돼요.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 뭐를 키워내죠? 부모들을 키워내시는 거예요. 삶을 키워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그룹 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멀리 있으면 그냥 impressive,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영향력은 미치면 못하잖아요. 가까이 같이 살아야 영향력은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 삶이 말씀하신 분들 서 있어야 돼요. 소그룹 네트 속에서 삶을 보여주는 discipleship 이거로 우리 재직들이 부르심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꼭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강한 비전과 욕심을 가지시고 편안 나가시면 좋겠고요. 네, 10분 남았으니까 그냥 원리적인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는데 4장 보세요. 4장에 보면 그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네, 사랑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이 사람 장로 자격이고 집사 자격이 없고 이거 따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중심으로 사랑을 세워서 예수께서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게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4절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전통과 문화로 그렇게 쓰지 않고 말씀을 기도로, 말씀을 기도로 그렇게 해서 보내는 말씀이고요. 6절, 7절 같은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흔들어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교훈이 되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따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막내한테 시판하신 말씀이고 병원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속적으로 연습해라. 네. 경건은 유익하기 때문에 금생과 맺을 수 있다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보면 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네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본이 되어야 된다. 5장 말씀 보세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가는데 아이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존중한다. 저는 이 5장의 말씀은 예의를 거쳐서 살펴라. 이게 중요한 깍듯한 얘기. 여기 뭐 제가 실행하려다 실패했는데 이 세대를 위해서 예절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절학교 한번 저 미국 교회에 가서 예절학교 한 걸 보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저 우리 이 세대들은 이제 한국 예절을 가르치면 한다면 카나다 한다면 한국이가 강요하시다니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여기 이제 좀 잘 나가는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일하게 돼서 훈련을 받는 거 보니까 아, 다른 훈련이 아니라 예절 훈련이다. 아, 예절 훈련 중. 막사 때는 안 되는데요. 여기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상류합의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말이긴 합니다만, 여기 주류 사회에 올라가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예의 문제. 예전 시기에 철저한 예의가 있어요. 그 큰 회사에서 사람을 키우면서 제가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르치더라고요. 예전. 예를 가져오세요. 구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복음적인 교회들이 복음이 약화되면 복음 대신에 구제에 힘쓰는 경향인데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일하도록 그 주신 부르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자기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곳이에요. 여기 5장 4절 이후에 보면 구제에 대한 법칙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구제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첫째 가족이 책임지게 해라. 두 번째는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자기 빵을 자기 식당에 넣을 수 없는 경우 잘 선별해서 조심해서 구제해라. 구제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장에 대한 6장은 뭐 돈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간이 다 있는데 6장은 뭐 보통 간단한 말씀이에요. 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후하게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큰 일이다. 맞습니다. 돈 굉장히 귀한 거죠.
그날에는 볼 대신에 빵을 나눴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빵을 나눴어요. 빵을 나누다가 더 원활하게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돈이에요. 돈은 사실은요, 생명처럼 해요. 옛날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 백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분이 성도들이 생명같이 주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 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돈이 빵이었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생명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빵이기 때문에요. 혼자 움켜쥐고 잘못 걸리라고 썩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같이 귀한 재물을 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게 해라 하시는 명령이 6장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디모데전서 그냥 막 전체를 그냥 흩어서 드립들이 들어가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아름답게 설명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귀한 목사님과 함께 제직들의 한시를 통해서 멋진 교회로 우리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우리 카나다 사회를 빛나는 업된 교회를 제일 축복하게 됩니다. 이런 게 언제나 감사합니다.